지금은 뭐 좀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잖아요. 이제 점차 올 하반기부터 슬슬 안정권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해요. 윤 대통령님께서는 뭐든지 철두철미하게 잘하시라 믿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나비당의 연합보살입니다. 이제 나라의 수장이 바뀌었죠? 네, 그렇죠. 그렇죠. 뭐 일단은 뭐 앞으로 이제 5년간 이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또 생활을 해가야 되는데, 그렇죠. 우리나라의 점을 한번 쳐주신다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아, 국은 점을 어떻게 치지? 아, 나라 점을 어떻게 쳐요? 아, 참나 참 엄청 어려운 숙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저한테. 네, 어렵지만 그래도 해주셔야. 그럼 나라에 어떻게 나라를 점을 치라 그래야. 지금은 뭐 좀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잖아요. 네. 이제 점차 올 하반기부터 슬슬 안정권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해요. 윤 대통령님께서는 뭐든지 철두철미하게 잘하시라 믿습니다. 지금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조금 불편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. 많지요.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이런 게 좀 어떻게 풀려 나갈지는 선생님도 한번. 아, 경제적 문제는 하루아침에 금방 풀진 않을 걸로 보이고요. 네. 올해까지는 네. 그냥 넘어가요. 네.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건 없고 네. 내년 아마 상반기부터는 네. 조금씩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이것도 또 한번 여쭤볼게요. 이 청와대 이전이 거의 확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렇죠. 이게 그 청와대 타워가 안 좋아서 뭐 이전한다는 얘기도 많은데 선생님은 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? 그건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. 어떤 왜냐 그 제가 안 좋다 말할 수도 있고 좋다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요. 아, 네. 왜냐면 제가 풍수지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. 그냥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. 그러면 그냥 뭐 이거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고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네.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조금씩 규제가 많이 풀리긴 했는데 이 코로나는 좀 종식 가능성이 점차 이렇게 있지 이건 없어지지는 않아요. 네. 단 이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올까 제일 네. 두려운 게 그거거든요. 네. 사실 무서운 병이 또 올 수도 있어요. 네.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네. 그런 게 온다면 또 안 되잖아요. 네.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엄청 지금 조심하고 잘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래도 하루에 뭐 몇십만 명이 나오잖아. 네. 근데 이것은 끊을 수가 없어요. 그냥 감기같이 달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요시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. 네. 구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반기 운세를 네. 나의 운을 점쳐주셨는데 하반기의 운세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자면? 근데 올까지는 약간 어수선합니다. 올해까지는? 네네.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안정권이? 그렇죠. 조금 들어쓴다. 안정권이 제가 이건 100%는 아니지만 네.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. 네. 내년부터는 조금 점차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네.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발이 넓어지시면서 더 많이 잘 아시지 않을까 네. 싶어요.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어찌됐든 간에 선생님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떠나서 네. 대한민국의 또 한 국민이자 시민이시잖아요. 그렇죠. 이제 대표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. 일단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잖아요. 네. 경제적으로 일단 풀렸으면 좋겠고 네. 또 집값이 너무 치솟았죠. 네. 좀 안전하게 네. 해서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끔 네.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집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. 네, 지금 집이 얼마나 비쌉니까? 네. 뭐 만졌다면 몇십억 뭐 이렇게 가니 그렇죠. 진짜 없는 사람 더 힘들거든요. 네. 집값 먼저 제일 안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봅니다.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. 맞다 안 맞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봐주세요. 여기까지 나비당 연합보살이었습니다.